뭐가 크게 말리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된게 아닐까. 멘탈이 터져서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인데 그 페널티킥 하나 못 쐈다고 그렇게 멘탈이 막 순식간에 그렇게 터지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징크스인가? 야 솔드야 빨리 와봐라.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야, 야 지금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야 임마. 너네 집이 지금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집이. 버텨봐 빨리. 괜찮아. 마이쩡 마이쩡. 감시 타워를 지금 일부러 안 지은 거는 감시 타워 지었을 때 사거리가 확 늘어나니까 소음이 아까 집에서 미쳐가지고 그래서 안 뽑았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 관측병 랜덤. 자 관측병입니다 다시. 보시다시피 솔저의 생산비용이 200원 3원 111에다가 스펙은 근접공격조차도 못하는 수준인데 어쨌든 뽑을 때마다 사거리와 시야가 늘어가는 관측병이고 나중엔 타노토스 포병에게 버프를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측을 하는데 이제 방풀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방풀 오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죽던 네가 죽던 우리 둘 중에 뭔가가 하나는 죽겠지 아무튼. 어디 해보자고. 그래 차라리 맵이 이렇게 한쪽만 뚫려있다? 오히려 좋아. 좋아. 이대로 가자고. 아예 그냥 한쪽 방향만 뚫려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해보자. 맵이 괜찮다고요? 맵이 쩐다고요? 나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게 좋은 맵처럼 보여요? 난 안 좋은데? 좋은가? 난 전혀 좋은지 모르겠네. 17 공간도 얼마 없는데? 타나토스 두 마리 받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타나토스를 받는다고 해도 시장 그 받아봤자 버프 못 받은 타나토스는 그냥 부대기일 뿐이야. 쓰면 지옥 맛이지 뭐. 왜 쓸 수가 없을걸? 쓰기까지 솔저가 한 200마리 있어야 되는데 200마리 나올 때쯤이면 타나토스 자동으로 내가 뽑을 때쯤 돼있어.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야 이거 뭔데 이거 석재가 뭐 유즈맵처럼 이렇게 주냐? 11? 아 뭐야 유즈맵인가? 나 유즈맵 골랐어? 뭐지? 맵이 유즈맵인데? 오라? 오라리오? 요즘 앱인가? 일단 뭐 그래요. 먹을 만큼 먹어봅시다. 이렇게 저처럼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어봐야지. 야 근데 발리스타 지금 아직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웨이브 온다는데 괜찮아 이거? 이거 맞아? 이게 맞니? 이게 맞니? 맞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발리스타가 좀 늦었는데 웨이브가 오기 전에 강화까지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강화? 연구가 아슬아슬 하긴 한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좀만 힘을 내라. 그렇지 뒷발리까지 올라가지. 에헤이 내가 봤을 땐 왼쪽이 더 위험하다 지금.
빨리야 빨리. 빨리야 빨리. 그렇지. 됐다. 됐다. 스트리머라서 소음 개수가 높으니까 지금 좀 빨리 애들이 땡겨져 올 거고. 오케이. 지어진 발리스타로 빠르게 진출하면서 이득을 보자고. 야, 나중에 12시는 여기다가 타나토스 몇 마리 놓으면 지옥 맛이겠는데? 빠바방, 빠바방,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방, 빠바바바방. 빠바바바바바방. 으아! 이러면서. 어, 이게 타나토스야! 이러면서. 그냥 둘 다 일로 와볼래? 어디를 밀까? 어, 아래가 낫겠지, 안 그래도? 솔저는 빠지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집 쪽 올려주고. 슬라라인 맞춰서 올라가주고. 빨리 부셔주고. 군인 네 마리, 석조 타워. 세상에, 군인 네 마리야. 오히려 좋아. 그래. 쓰라고 준 거 아니겠어? 군인 네 마리? 좋아요. 자, 솔저를 쓸 수 있을까? 타원에 넣으면 드러나 가지나? 자, 인컴 챙기면서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12시 쪽도 그냥 막아놓은 채로 아예 신경 쓰지 말고 다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남쪽을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당장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 배러 펄. 그러면 철부터 생각을 해보자. 철은 어디서 구할래? 빨리 여기 아래 있잖아.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아래로 내려갈 건데 여기 발리를 먼저 지어봅시다. 남쪽 나머지 계속 올리고 농장 업그레이드 누르고. 농장 업그레이드가 올 때까지는 레인저로 여기 아래를 좀 민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아래쪽에 있는 목재하고 금 한번 먹어주고. 자, 바로 확대 공방 눌러주면서 농장 20 이거 한 넣어주고 160짜리 먹어주고. 자, 그러면 뒷발리는 부숴주고 앞쪽으로 이동. 정면발리로 이동. 자, 남쪽에 벽 좀 지어줘야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다가 철 5짜리 하나 먹어주고. 아, 철 5짜리. 와, 하피 뭐야? 지옥맛 보고 있네. 아니, 저기서 하피가 뛰어오네? 자, 여기서 해야 될 거. 나무 집 한 번 더. 집 한 번 더. 좋아요. 아, 지금 너무 좋다. 지금 이 성장세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약간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매우 잘 크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 혈만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뽑을 수 있는 것만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완전 기초 오브 기초만 뽑아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지. 병력법. 아? 아? 레인저야? 거기 아래만 막아줘. 아, 내가 발리를 지을게. 아, 내가 발리를 지을게. 걱정하지 마. 발리는 지을게. 지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버텨줘. 그렇지. 하나. 둘. 자, 여기 하나 올리고. 자, 이제 여기서 스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나 업그레이드 누르고 있고. 나쁘지 않아, 지금. 자, 내가 봤을 때 지금 약간 왔어. 전성기가 왔어. 이번 판이 드디어 나의 이 관측병의 전성기가 왔다. 남쪽으로 좀 발리 전진을 계속 해주고. 왔냐? 전성기? 이제 나 그만 해도 돼? 그만 해도 돼? 인컴 5000까지 끌어올렸으면 이젠
그만 해도 될긴 해. 부시고 여기 석재공방 올라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이거 부시고 철. 아, 축구의 야식. 아, 나도 뭐 하나 시킬까? 아, 지금 딱 시키면은 딱 축구 볼 때쯤에 도착할 거긴 한데. 그치? 아, 나도 시킬까? 에이, 그래도 이 시간이면은 막 뭐 많이 시켜 먹을 시간은 아니죠. 지금 늦지 않았냐고? 새벽? 지금 새벽 3시인데요? 3시에 주문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많을까? 3시인데? 3시인데 얼마 없지 않을까? 가게수도 그만큼 줄어서 몰리지 않겠냐. 나름 논리적이야. 야, 나름 논리적인 게 되게 맞는 말 같기도 해. 그러게요. 약간 좀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나는 약간 좀 납득 당했을지도? 이게 뭐죠, 여기 아래? 아, 잠깐만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또 여기 아래는. 응? 아니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왜요? 아, 너무 많아요. 좀만 봐주세요. 아, 좀만 봐주세요, 진짜. 아이, 젠지 안 되겠다. 긴급 휴방! 긴급 휴방! 빨리빨리, 긴급 휴방! 야, 지금 휴방 때렸어! 휴방 때렸어, 빨리 복구해. 긴급 휴방 때렸다. 빨리 지금이야, 지금. 지금 정리해야 돼. 야, 이 휴방 시간 안에 빨리 다 끝내야 돼, 이거 지금. 빨리 앞으로 이동, 어때? 야, 휴방권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빨리 밀어야 돼, 지금. 그렇지. 거의 다 밀었어, 거의 다. 휴방 때 빨리 마무리 지어. 앞에 벽도 지어지고. 돈이 안 들어와요. 저 배놈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문제인 건데. 이 아래에 있는 배놈들. 야, 휴방권 언제 끝나냐? 집 아닌 것 같은데, 특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특점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냥 일반 맵에 깔려있는 좀비인 것 같은데. 됐어. 아래쪽 특점은 거의 다 잡았어 이제. 오케이, 확인. 됐다. 정리됐다. 안 되겠다, 이제. 감시 타고 가야겠다. 됐어. 이제 서쪽으로 가자. 여기 아래는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막았고, 임시 휴방으로 다 털었어요, 아래. 야, 진짜 휴방이 갸꿀이긴 하네요. 빵권 덕에 살아남았다. 이제 좀 뭐가 근데 좌측에 뭐가 이상하게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착각인가? 살짝만 좀 맞고 나서 생각을 해볼까 우리?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 사거리 업! 자, 사거리 업! 불연변이 왔다, 컷! 남쪽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제 저 좀 강한 것 같아요. 살짝 좀 자만해도 될 것 같은 타이밍? 좀 그래 될 것 같아. 야, 나 정도면 센 편이야. 야, 이 정도 스펙 가지고 쫄지 마.
쫄지마 쫄지마. 관측병 뽑아. 관측병. 야 뭐 쫄 게 뭐가 있어. 계속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자. 여기 여기 내가 먹자. 어 저 도련변이 여기 왜 뛰죠? 쫄지마. 야 손불 나면 어때. 이거 잡으면 되지. 별거 없어. 다시 왔어. 왜 왼쪽이만 밀면 되는 거 아니? 쫄지마 쫄지마. 자 유닛 사거리 관측병 계속 뽑아. 이제 자 완전 별거 없죠? 어 별거 없잖아 그치? 자 관측병 80명. 그래요 계속해서 뚫고 나가고. 야 우측 아래 좀 괜찮냐? 조금 매콤해 보이긴 하네 저 아래가. 근데 뭐 저 정도는 알아서 커버하지 않을까요? 아래 봐줘야 돼 설마? 에이 아니지?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네. 살짝 위험해 보이니까 내가 봐준다. 내가 원래 이런 거 안 봐주는 사람인데 살짝만 봐준다 내가. 간다 이제 우측 아래 봐주러 간다. 웨이브 그래서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 위인가? 골집 정도 올라가줘야 되나? 야 그래서 타나토스 이제 나오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아 이거 관측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뭐 어떻게 해? 타나토스 뽑으면 되는 겨? 타나토스 공격력 50%. 그건가? 이게 이제 타나토스의 무대인가? 그런 건가? 일단 솔더를 더 뽑겠습니다. 계속 뽑아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솔더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3만기 올라가면은 또 버프 있지 않았나? 야 위에 난리 났는데 얘들아? 위에 가자 위에 얘들아. 야 위에 난리 났어 위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위에. 야 위에 뭐야 이거. 사거리 온! 고기방패 온! 자 관측병 150마리 탐망기 온! 자 탐망기 건설 완료. 자 타나토스 뽑을 준비 중. 브라질 출전 멤버를 보면 이길 수 있을까 싶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브라질을 우리는 이길 생각이 없는데. 어? 그 브라질이랑 우리가 한 판 더 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즐기시면 되지. 어 이길 생각을 하지 마. 와 근데 맵이 진짜 미쳤다. 여기 위에 내 땅인데? 야 위엔 우리 땅인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뭔가 막 그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어 왔잖아 힘들게 거기까지 또 왔잖아 왔는데 즐기자 라는 느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 브라질 선수들 그 네임밸류 좋은 선수들하고 우리가 게임을 또 언제 해보겠어. 어? 게임 해보는 날이 그게 쉽겠냐고요. 이럴 때 많이 즐겨두면 좋지 않을까? 자 이거 하고 여기 위에 밀어주기 시작하고 여기 빨리 테슬라 밀어서 여기 앞에 묶이고 관측병 200명 유닛 사거리 플러스 5 끝났다. 나는 풀 사거리에 도달했고 나의 강력함에 취해버렸다. 자, 그래서 기름통 어딨죠? 여기 하나 있다. 기름통 어딨죠?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어 맞아 부상 없이 끝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솔더 죽는 소리 겁나 나네요. 흔치만 어쩔 수 없는걸? 그게 솔더인걸?
자, 불멸자 훈련소 올라가고 싶은데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만 좀 올려볼까? 집 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린 것 같아요. 자, 큰 거 온다. 큰 거 옵니다. 큰 거 와요. 큰 거 온다. 큰 거 와야겠지? 와, 근데 여기 아래도 너무 매서운데? 아래부터 좀 막아줘야겠지? 얘들아? 내려와서 여기 좀 막아줘야겠지? 왜 이렇게 스나로 라인이 밀리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밀리네. 그치. 이렇게까지 밀릴 정도의 양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데 자꾸 밀리네요. 불멸자가 없어서 그런가? 불멸자 차이일 수도 있긴 해. 불멸자가 은근히 크긴 하거든. 자, 뭐 자꾸 죽는 소리 나는 것 같지 들리시겠지만 다 착각입니다. 아시죠? 저희 아무도 안 죽고 있어요. 다 착각입니다. 누구 죽는 소리 들리는 거 착각이에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한창이 들리나?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별로.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느낌은 이제. 지금 풀 버프 상태인데. 얘 사거리가 몇이야? 뭐죠? 우리 포병 사거리가 이상한데? 어래? 잠깐만요. 다시 보니까 저희 포병 선생님들 사거리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저희 포병 센세 선생님들 사거리가 25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게임 안에서의 사거리 25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숫자이긴 하거든요.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어래? 야, 지금 저 정도면은 소형 전차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전차예요, 전차. 야, 자주포인데 야, 이거 자주포가 아니라 그냥 전차인데? 왜 이렇게 근데 센 거 같지, 애들이? 여기서 쏴지는 거야, 설마? 에이, 아니지? 쏴지네? 아니, 뭐야?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거?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야, 우주방어 쌉 가능. 기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는 게 너무 아쉽네? 기름은 더 캐면 돼. 그리고 자이언트가 뛰어오다가 녹아버리는 상황까지 왔죠? 나쁘지 않네요. 상당히 괜찮았는데 능력? 야, 완전 극후방 지향형이긴 한데 극후방까지만 오면은 오면은 좀 이제 많이 세지긴 한다. 이론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스펙이긴 하거든. 이론상으로는 뭐 사실 이거를 뚫을 수가 있을까 싶을 스펙이긴 해.
야, 미치긴 했다. 뭐 충동 오시네. 스나도 필요 없을 듯. 이쯤 되면 스나도 필요 없을 듯. 그냥 밀고 들어오면은 다 녹아버리겠는 걸. 스나들은 사거리가 지금 몇이죠? 23? 야, 23! 미쳤다. 그리고 솔저는 왜 사거리가 5.5가 됐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사거리가 늘었네. 그리고 공속도 2.5가 됐네? 뭐지? 정상 솔저로 돌아왔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상 솔저가 됐네요. 왜일까? 왜 솔저가 정상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뭐 강해졌으니까 좋긴 한데 원래 솔저가 저렇게 강해질 리가 없는데. 이 친구들은 딴 거 하지 말고 여기로 가서 언뜨나 때립시다. 언트만 잡아도 이득이지. 오 마이 갓, 휴지 웜 이즈 커밍. They are billions. 자, 여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배치만 해주면 될 듯? 사거리가 워낙 길어가지고 대충 배치하면은 알아서 쏠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대충 배치하면은 알아서 쏨. 자, 여기 끝에서 여기 앞에 정리해주고 다음 여기 라인도 뭐 말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뭐야 자이언트 씨. 무친 자이언트가 좀 불쌍해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단 스나 사거리가 23이라 뭐 뛰어오다가 죽는 게 정상일 수준이고. 여기 아래쪽은 뭐 이거 필요할까요? 다 부시고 체이서 누르겠습니다. 네. 자, 부수고 체이서 누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냥 진출이 맞는 듯. 마귀와 함께 체이서. 자, 앞으로 갔어. 이게 국방력? 이야, 매섭긴 하다.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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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와, 야, 타투 세다. 이렇게 보니까 개세다. 야, 하이레벨로 났거든요? 하이레벨로 났더니 초비 먼저 잡아줘가지고. 야, 넘사벽이네. 이쪽 라인도 뚫어주자고. 이렇게 놓는 것보다 빨리 뚫고 지나가주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구멍이 안 뚫리는데? 또 알려서 내려가 버려. 여기 좀 뚫어 봐라. 그렇지. 여기 뚫어야 앞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체이서가 되네. 와, 미쳤다. 세긴 진짜 세다. 이거 시원하게 한번 해야겠죠? 이거 시원하게 안 하면 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니까. 자, 위로 놓았다가 체이서. 그러면 어디 볼까요? 퓨 퓨퓨퓨퓨퓨퓨퓨퓨퓨퓨퓨퓨. 야, 비켜봐. 나 이거 못 참을 것 같아. 간다. 한 번에 체이서 준비. 체이서 언.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집 진짜 사거리기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쭈루루루룩 밀어버리네. 와. 국방력이죠. 자, 이렇게 해서 관측병이 무난하게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관측병이라는 능력은 초반에 펌핑을 해야만 깰 수 있는 능력이네요. 초반에 펌핑을 하면은 와, 살아남을 수가 없네. 어떻게 됐든 버티고 버티고 버텨가지고 후반 극후반형 능력이고, 아마 후반에 엄청 강력한 보스가 나오는 그런 특정 티어의 디버프들을 상대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정도는 돼야 얘가 쓸만할 듯?